아니 네가 별채는 어쩐 일이냐?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? 뭐? 뭐 말인데? 어림도 없어요. 내가 남편이 밖에서 낳은 사생아를 받아들일 사람으로 보여요? 친권? 도윤 씨 호적에 이하진 아이를 올리겠다고요? 너 혹시나 감시하냐? 회사 법무팀에 공공연하게 일을 시킬 때는 내가 알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 아니셨어요? 그래, 너한테 언제 말할까 했는데 잘 됐다. 나 가온이 데려올 생각이다. 뭐라고요? 잘 키울 수 있지? 우리 집 장손 아니냐? 아버님! 나는 혜린이 받아들였잖냐? 설마 너 가온이 못 받겠다는 거 아니지? 아버님! 곧 데려와서 호적 정리도 해야 되고 네가 할 일이 많아. 누구 호적에 올리겠다고요? 설마 가온이를 내 아이로 올리겠다고요? 이혼할 거 아니면 당연하잖아. 그리고 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. 그냥 혜린이하고 가온이 이렇게 퉁치면 계산 깔끔하네. 아버님 그냥 혜린이 받아들인 거 아니시잖아요. 내 회장직 뺏기로 약속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.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? 당신 아버지 말려요. 뭘 말이에요? 가온이요. 당신 아들.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마. 기억하잖아. 지금 그 아이 이름이 왜 나옵니까? 당신 아버지가 데려온대요. 당신도 합의한 거예요? 모르는 일이네요.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. 기억에도 없고 죽은 줄 알았어요. 내 호적에 올린다고 하잖아요. 그 아이를 왜? 당신 아버지한테 따져요. 알았어요. 아버지하고 얘기해볼게요. 분명히 전해요. 난 절대로 이하진 아이 받아들일 생각 없어요. 가온이를 두 번이나 훔쳐간 여자 호적에 올리겠다고?